아이 바퀴벌레 같은 놈이 진짜. 아 왜 이렇게 빨리 안 여냐. 은석 선배님 안녕하세요. 학교 PPT 번호. 갖고 뭐냐? 나 갈게. 나이 선배 같이 한잔해요. 완전 애기간인가 봐. 왜 이렇게 잘 마셔. 어려서. 윤석 선배 여자친구 있어요? 아 여친? 예, 여친 없어 아직은. 근데 왜 자꾸 아까부터 나이 선배가 대답하세요? 내가 잘 아니까. 뭐야 너 얘 좋아하냐? 네 좋아해요.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저희가 안 시켰는데. 아 계산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서비스 아메리카노? 아니 월세리카노. 이번 달 월세 그걸로 퉁. 하... 아메바 새끼가 진짜. 이게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메바리카노였네? 너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기생할 거니? 졸업? 아 취업? 아, 결혼? 이혼? 아니다 죽음? 오케이. 오늘 죽어보는 건 어떠세요? 아 그거 쉽지 않아. 잘 안 죽더라. 비도 오는데 알바 졸라 하기 싫다. 막걸리나 먹고 싶다. 어 김 나왔냐? 윤정 윤다 카이. 뭐야 나 왔다고. 알았다고 알았다고. 아, 근데 김나희 뭐야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? 뭐야 뭐야 오늘 너 뭐 채도 오빠 새로 꼬셨나 봐. 어? 뭐야? 뭐? 너 풍부대로 하고 왔는데. 나 그냥 자다가 나왔는데 이게 내 잠옷인데? 그래 너 잘 때 이러고 안 했어. 되게 후줄근하게 있어. 어. 나 다 봤는데 뭐. 이거 뭘 봐 보기는. 너 뭐 다 뭐 알아? 어, 왜 몰라. 내 거 막 팬티도 입고 자고 막 그냥 너랑 한두 번 자고. 아 바지 자랐지. 뭐야 뭐야 한두 번 같이 잤어. 이거 뭐야 뭐야 이거. 너네 지금 수차를 잡았어? 뭐야? 너네 이러다가 곧 고딩 오빠 나갈 것 같아. 나 촉 되게 좋아. 어? 야 우리가 고등학생이 아닌데 고딩 오빠를 어떻게 나가냐? 야 시도한 내가 잘못이다. 야 뭐 누구랑 카톡하길래 그렇게 희죽거리냐? 아니 아니 뭔데? 아니 가영이가 PPT 보냈는데 여기 번호번호 넣어서 보내가지고. 번호번호 이렇게 귀엽지? 번호번호가 귀여워? 번호번호 귀여운 캐릭터가 아니야. 번호번호 하나도 안 귀여워. 얼굴은 새파래가지고 남자들 딱 달라붙는 바지 입으면 앞에 보고 막 번호번호 같다 그러잖아. 그게 귀여워? 안 귀여워. 번호번호가 귀여워? 귀여운데? 야야 얘 번호번호 말고 가영이 귀여워서 그래 저 새끼. 그래? 야 가영이가 귀여워? 걔가 귀여워? 눈만 땡그랗게 떠가지고 선배님 선배님. 와 이래서 남자들은 안 돼. 역시 여자는 여자가 볼 줄 안다고 조금만 분류시 같은 거 해야지. 둘 다 홀려가지고 아주 그냥. 와 김나희 질투폰 미쳤다 지금. 와 내가? 가영이를? 질투? 어?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나 봐. 너 괜찮아? 너 되게 고장났어. 괜찮은데 무슨 소리야? 아니 지금 너 막말로 봐봐. 너 지금 되게 예쁘게 차려입고 어?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. 마치 누구한테 잘 보일 것처럼 막 그래 너 지금. 뭐 나 이쁘냐? 응나 오늘 소개팅함. 어? 남자 만나는 소개팅? 뭐 그럼 여자 만나겠냐? 뭐 갑자기 누구랑 소개팅을 하는데 왜 만나 뭐. 아 그때 뭐 통화했던 그 몸 좋은 체대생 만나는가 오늘? 야 체대는 가라 그래. 이번엔 치대거든. 체대에서 치대로? 하 개빡치네. 뭐야 네가 뭘 빡쳐. 네가 왜 빡쳐. 야 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급발진이야. 어이없어. 그러니까 그렇잖아. 그 치대면 맨날 공부만 하던 애들이라 자기관리 엉망진창에 이가 완전 다 빠아있을걸? 네 여보세요? 아 안녕하세요. 네 날씨 지금 어디세요? 아 일찍 오셨네요. 네. 아, 저 여기 앉으면 될까요? 어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따로 앉아야죠. 이런 잔챙이들 신경 쓰지 마세요. 잔챙이요? 친구야 친구. 아 네. 아 네. 와 아니 치대가 얼굴도 잘생겼는데 매너까지 있어. 완벽하다. 완벽하면 뭐야 이거만 할걸. 뭐가 이만해. 뭐든 나 이걸 안경 여기요 커피 두 잔 주세요. 아 예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
근데 저 진짜 예슬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. 아, 전 사실 그 예슬이한테 나희 씨 소개시켜달라고 예전부터 엄청 쫄랐었거든요. 진짜요? 네. 아, 우연히 캠퍼스에서 봤는데 막 아, 너무 제 스타일이시고 웃는 것도 귀여우시네. 소개팅 너무 거절하셔가지고 저는 그 남자친구 있으신 줄 알았어요. 오, 아니 아니 남자친구 없어요. 남자친구도 없고 쌍놈도 없어요. 사장님 소주 한 병 주세요. 빨간 걸로. 없어요 미친 손님. 근데 오빠시잖아요. 네. 말씀 편하세요? 아, 네. 그럴게요. 또 이러라고 했다. 아 맞네. 아, 나 긴장했나 왜 이러지? 긴장하지 마세요. 아 그럼 제가 먼저 편하게 할게요. 영우가. 어, 너 진짜 귀엽다. 아니에요. 너 진짜 귀엽다. 아 근데 오빠 그 오빠 안경 살짝 한번 벗어봐봐요. 안경이요? 네. 어, 왜요? 어, 뭐야? 오빠 더 귀엽잖아. 아 진짜요? 오빠가 더 귀여워요. 아, 이거 안경. 이거 버려야 되겠다. 오빠가 더 귀여운데요? 나희씨 남자친구 없다니까 진짜 다행이다. 저 사실 그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공서 때 집중을 하나도 못해갖고 저 그 F학점 좀 받았잖아. 어떡해, 저 때문에. 그러니까 나 책임져. 아 뭐야? 근데 진짜 표현을 되게 잘하신다. 아니, 원래 성격이 이제 그 밀당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냥 딱 그냥 사귀자 막 이런 스타일, 좀 불같은 좀 화끈한 그런 스타일이야. 너무 좋아요. 진짜 그렇게 표현 잘하는 사람 너무 좋아요. 사랑해요. 뉴진스 사랑해요. 하이포. 아, 친구분이 진짜 잔챙이시네. 혹시 나이 술 먹어요? 어 아니야. 아니, 저때만 나... 저때만 했대요. 펄쭈 펄쭈 펄쭈. 아 나이 술 혹시 마셔? 술은 대낮부터 무슨 술이야? 네. 혹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? 어, 꿍꿍이가 있으신가? 꿍꿍이? 아니 그렇잖아요. 뭐 처음 만난 여자한테 갑자기 대뜸 술 마시러 가자 그리고 해 떠 있는 대낮에. 아 뭐 대낮에 술 마시지 말라는 법 있나요? 아 그리고 그 나이 친구라면서 이렇게 나이한테 참견이세요? 나이한테 친한 척 오지고요. 아 뭐 나이 남친이세요? 네 맞아요 남친. 네? 남사친? 친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다 이렇게 친한데 이렇게 오래됐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친구분 뭐 낮술 한 건가? 몰라요 알게 뭐예요. 저기요 술이나 먹으러 갈래요? 개빡치는데. 지금요? 아 이거 지금 커피 지금 나왔는데 싸가요. 아 그럴까요? 응. 아 여기 저 커피 좀 포장 좀 지금 술 마시러 가죠 낮술인데. 네. 빨리 싸줘. 아저씨 뭐 안경 주세요 안경. 아 예. 버릴 거야? 저보다 더 드시네.